미국의 800에이커 규모의 대규모 농장을 경작하는 미국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사 비결을 한국에서 찾았다며 한국의 농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과 제3세계 국가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인 크리스 트럼프 씨는 마카다미아 너트를 키우는 농부입니다. 그 역시 유기농 작물이 더 좋은 값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은 유기농으로 반은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악취와 해충 때문에 키우던 작물의 80%를 수확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가족 모두 매달렸지만 결국에는 담보로 잡혀있던 집도 잃고 농기구도 팔아야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크리스 씨는 결국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유기농법을 포기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법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이에서 한국 자연농법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은 기존 방법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자연농법은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며 영양가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다양한 토양 미생물을 만들어 땅 자체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만들어 더 많은 물을 흡수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뿌리로 흡수되게 만듭니다. 또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같은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도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따로 농약을 쓰지 않아 토양과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 씨는 세미나를 듣고 자신의 농장에 한국식 자연농법을 적용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마카다미아 너트나무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잘 자랐습니다. 기존의 유기농법과 달리 큰 비용이 들지 않았으며 나무는 더 건강하고 수확량도 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 씨는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국은 물론 66개의 국가에 50만 명의 농부들에게 강의를 하고 도움을 주며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통해 농작물과 땅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연농법의 아버지인 조한규 씨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자연농법을 창시한 조한규 씨는 14살 때 아버지로부터 정통 농사 방법을 배웠습니다. 과거 화학 비료가 한국에 들어오던 시기에도 그는 전통적인 농법이 가진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해외 서적으로 공부한 뒤 한국의 풍토에 맞는 자연농업을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내에서는 조한규 씨의 농법은 무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무시와 달리 조한규 씨의 자연농법은 오히려 외국에서 주목했습니다. 1998년 일본 NHK는 이달의 아시아인에 선정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아시아 생산성 본부는 2000년에 저개발국의 친환경 농어 시스템으로 한국식 자연농법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2004년에는 동남아 국가와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농업 선진국에도 한국식 자연농법을 보급해 전 세계에 건강한 유기농법을 전파했습니다. 미국 농업 관련 매체들도 한국식 자연농법을 소개하며 한인 슈퍼마켓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우수한 한국산 쌀 상품이 주류 시장에 진출할 적기라고 조언했습니다.